1926년 문맹인 13살의 루마니아의 한 소녀가 비엔나의 백작 부인에 의해 실험을 하기 위해 런던으로 왔습니다. 이 소녀는 악마에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한 긁힌과 물린 자국이 생겨났으며 가족들은 악마가 들렸다고 믿었고 지역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해 한 수녀원으로 소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엑소시즘을 행했지만 이상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또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한 백작 부인이 그곳에서 그녀를 알게 됐고 그녀를 구출해 집을 제공한 뒤 소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도착하기 11개월 전부터 그녀는 몸에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1927년 4월 16일 루마니아의 유령 소녀는 한 연구실에서 과학적 조건하에 만들어진 신중한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백작 부인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소녀의 신체 부위에 불규칙적인 표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그 표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소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은 물체들의 움직임이 소녀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령 소녀 엘레오너어가 연주하고 있던 방에서 가구가 움직이거나 책상에 있던 잉크통이 사람들에게 날라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백작 부인이 아침에 소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소녀의 팔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처들을 목격합니다. 백작 부인이 지켜보는 중에 그 상처들이 나타났고 얇은 지팡이나 채찍에 의한 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분 안에 표시가 사라집니다. 1926년 12월 12일 또 다른 기사가 실립니다. 실험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의 팔뚝에는 마치 누군가가 발을 문 것처럼 움푹 들어간 치아 자국이 났으며 마크는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고 점점 표시가 약해졌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남았습니다. 또 그녀의 변화 중 가장 놀라운 일은 문맹이었던 농촌 소녀는 갑자기 루마니아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한 편지에서는 백작 비서가 잃어버린 열쇠의 위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로 두렵고 신기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의심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방문했던 심리학자들 중 한스라는 이름의 의사는 백작 부인이 의도적으로 유령 소녀의 목덜미를 긁으며 머리를 빗어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런 한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최종적으로 한스가 발견했다는 속임수는 다른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령 소녀와 백작 부인에게서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1928년 이후로 엘레오노어의 모든 문제들이 멈췄다고 보도됐습니다. 이후 엘레오노어는 루마니아로 돌아가 결혼을 하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일이기에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엘레오노어가 백작 부인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어 당시 이 사건은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악마는 무섭지만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늘 새롭고 신비합니다. 루마니아의 유령 소녀라 불린 엘레오노어의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밤 브랜든 메이슨 로스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벌인 뒤 텍사스 아버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브랜드는 집을 떠난 지 45분이 지나고 동생 카일로손에게 전화를 걸어 텍사스 브론테 277번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카일과 카일의 여자친구 오드리는 브랜든에게가 근처의 주유소까지 그를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든과 카일의 통화가 있은 지 12분 후에 브랜든이 다급한 목소리로 911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당시 브랜든의 이름으로 체포영장이 나와 있음에도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빨리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고 횡설수설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소리는 실제 브랜든의 911 신고 내용입니다. 이 녹음본은 아마도 공개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잘라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해석 버전들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브랜든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동생 카일은 기름통을 가지러 브랜든의 집에 오전 12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비슷한 시기 12시 34분, 36분, 48분에 총 3번의 전화를 브랜든의 여자친구는 모두 놓칩니다. 브랜든은 음성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2시 58분, 코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277번 고속도로의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위험해 보인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1시 18분, 카일과 오드리는 브랜든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브랜든은 달리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카일은 브랜든이 길에서 10분, 빨리 서둘러서 여기 와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드리 역시 브랜든과 통화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나는 피를 흘리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신호가 끊기는데 전원을 꺾거나 휴대폰이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일과 오드리는 브랜든의 트럭을 찾았고 경찰 역시 다른 방향에서 그들과 동시에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은 카일에게 다가와 차에 대해 신고한 것이 그인지 물어봅니다. 카일은 트럭이 형의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경찰관은 브랜든을 찾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경찰은 911에 신고 들어온 브랜든의 이야기를 카일에게 하지 않았으며 카일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형의 말을 경찰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일도 경찰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왔지만 누구도 브랜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화 연결이 좋지 못하자 카일과 오드리는 브랜든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둘은 브랜든을 찾기 위해 더 위로 올라갔으며 오드리는 브랜든에게 당신의 트럭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마도 브랜든의 체포영장 때문에 이렇게 보낸 듯 했습니다. 카일과 오드리는 아마도 경찰 때문에 브랜든이 덤불 속에 숨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는 나뭇가지에 긁혀 그로 인한 상처에서 나온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경찰이 떠나면 브랜든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시 30분에서 4시 30분, 카일은 계속해서 브랜든의 이름을 외치면서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며 브랜든을 찾아다녔습니다. 카일은 이전에 자신의 동료 중 몇 명이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가 차량에서 내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시 30분, 카일은 브랜든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 것을 알았고 휴대폰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시 30분, 카일은 브랜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그의 트럭은 찾았지만 브랜든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시, 여자친구는 경찰에 연락해 브랜든의 버려진 트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합니다. 7시, 카일이 브랜든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그의 트럭에 기름을 넣어두었습니다. 8시, 보안관 사무실에서 브랜든의 트럭을 견인해갑니다. 텍사스주의 코크 카운티 편집자이자 소유주는 브랜든의 사건에 대해 기사를 내놓는데 어떠한 증거 없이 계속적으로 실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부는 브랜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했고 코크 카운티에 그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추가합니다. 그것이 경찰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의심과 추측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려진 추정으로는 브랜든이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경찰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마주하게 됐지만 사건 이후 경찰에 의해 잘못 다루어졌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9.11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브랜든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이 사용한 단어로 통화 내용에 나오는 인원 수를 추측했습니다. 자동차를 밀고 다닌 스케이퍼가 있다고 말한 것, The First Guy, 이것은 그 말고 두 번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브랜든 자신, 또 브랜든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추측으로 앰뷸런스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자신은 경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주변에서 예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거리 또는 다른 톤으로 말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911에 걸려온 전화는 굉장히 빠르게 말하고 있어 이걸 들은 사람들이 브랜든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해석됐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고 원본 파일을 더 천천히 만들어 다른 해석 버전들을 찾아냈습니다.
No, I need to call. Okay. Is anybody hurt? Hello? 통화 내용만으론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불가합니다. 그저 그날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 말고 브랜든의 트럭이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911에 신고를 했는데 이 통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신고자와 브랜든이 마주했고 이 둘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 신고자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목격하지는 않았을까요? 일부 알려진 바로는 이 신고자를 트럭 운전사로 부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트럭 운전사를 찾아 확인은 했던 것일까요? 브랜든의 트럭이 서 있던 곳에서 9분 정도 걸으면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브랜든은 동생에게 전화했을 때 그곳에서 만날 약속을 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브랜든이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길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숲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그가 무서운 상황에 처했다는 추측과 브랜든이 혼자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브랜든이 마약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가 그날 밤 마약이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약을 사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911에 신고 전화를 했던 경우를 살펴보면 브랜든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류의 신고 전화에서 대부분이 자신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만 브랜든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꽤 조리 있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약간 숨이 차 보이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을 빼면 말입니다. 이것을 추측으로 브랜든이 실종된 날 밤 그가 사고를 당해 머리에 충격을 받고 911에 전화해 혼란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브랜든의 실종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자신의 영장 때문에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브랜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유일한 교통수단을 왜 버린 것일까요? 또 동생에게 전화는 왜 걸었으며 911에 전화해 경찰을 왜 부른 것일까요? 그렇게 번거롭게 자신의 실종 사건을 꾸밀 필요가 있었을까요? 브랜드는 내 자녀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휴일을 함께 보냈으며 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생일, 크리스마스,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의 이벤트를 놓칠 리 없고 말없이 사라질 리 없다고 브랜든의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브랜든의 가족들과 아이들은 그의 실종에 관해 여전히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날 밤 브랜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약으로 인한 실종일까요? 연쇄살인범, 아니면 마약 거래 현장에서 나쁜 일을 당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사건을 흥미로워하며 추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의심과 추측을 남겼던 사건, 브랜든 메이슨 로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셀리하우스는 캔자스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에치슨 508N 세컨드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는 집은 셀리라고 불리는 소녀의 유령이 나타나 셀리 하우스라고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 셀리라는 소녀가 살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살았던 셀리 이사벨 홀이 있었으며 셀리는 1905년 2월 23일 사망하였고 16년의 결혼 생활 동안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중 3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자녀 중에 셀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혹 그녀라 하더라도 그녀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셀리에 관한 많은 소문들 중 하나는 이곳은 의사의 집으로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며 아래층에서 수술과 검사 등의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의 소녀였던 6살의 셀리가 어느 날 복통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가 맹장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셀리에게 에테르를 사용했고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녀는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버전으로는 1905년 셀리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셀리는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셀리의 마지막 기억은 의사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기억이었고 그렇게 집에 남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집은 1866년 마이클 피니 가족이 부지를 구입했고 1867년에서 1871년 사이에 집을 지어 71년이 되어서야 가족은 집 안에서 살게 됩니다. 1972년 9월 27일 밤 마이클 피니가 사망했고 그들은 아무 이상 없이 편하고 안락한 집에서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집은 토니와 데브라 피크먼에게 팔렸고 이 집에서 살게 된 이들은 결코 평범한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사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빈방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소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키우는 개는 아무도 없는 2층을 보며 짖었고 그 후 집 주변에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가구를 움직이고 물체는 떠다녔으며 양초에는 스스로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피부에 긁힌 자국이나 상처를 입었고 그 집에 방문한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밀려 부딪혔습니다. 이 정도는 소소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태어난 후 점차 상황들이 심각해집니다. 한 번은 밤늦게 돌아온 부부가 두려움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의 모든 장난감이 바닥에 서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상들은 장난보다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집에서 여러 번의 화재가 발생하고 남편이 한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격한 추위를 느꼈고 팔에 여러 개의 찰과상이 나타납니다.
이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팔, 등, 가슴에 상처를 냈으며 상처들에선 피가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깨달은 것은 공격이 있기 전에는 항상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서도 셀리는 아기와 아내는 한 번도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만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사가 남자였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만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브라는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이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집은 이들을 거부합니다. 집을 조사하러 왔던 초자연 현상 전문가와 경찰들은 모두 경미한 긁힘이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잠시였지만 이들 가족은 이런 현상 말고도 전자음,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소리들, 집 주변의 이상한 현상과 고약한 냄새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검은 물체, 날아가는 물건, 움직이는 가구, 이상한 동물 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들과 집안의 물건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일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집이 유령의 집으로 자리매김하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90년대 초 TV 프로그램 사이팅스에서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그 후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쇼 또는 기사를 위해 집에 찾아와 조사를 합니다. 사이팅스의 촬영 당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갔고 촬영팀은 길고 빨간 발톱 자국을 남편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V쇼 이후 가족은 1년 정도를 집에서 더 살았고 그 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도 남편의 몸에 상처가 종종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격 횟수가 줄고 나중엔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집은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누군가에게 판매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거스틴, 유령 등대.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아나스타샤 산 끝에 자리 잡은 세인트 오거스틴 등대는 1824년 지어졌으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등대입니다. 이곳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역사의 장소를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곳에 유령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이곳은 1871년 건물에 보수를 했으며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등대를 자유로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1873년 7월 10일 아름다운 등대는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곳에서 놀던 아이 두 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됐고 그 후부터 소녀들의 유령이 등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잠궈두고 퇴근하면 다음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으며 뮤직박스는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틀어지곤 했습니다. 이곳에 들린 관광객들에 따르면 무언가가 자신을 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냈으며 등대지기도 그다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다른 존재, 푸른색의 남자로 알려진 유령이 너무나 두려워 그곳에 살던 등대지기는 결국 그곳에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파란색의 남자는 1859년 탑에 그림을 그리다 죽은 등대지기 조셉 앤드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연인데도 불구하고 등대를 오를 때면 강한 담배 냄새를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오거스틴 등대는
신비로움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운이 좋다면 사진의 소녀의 모습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서양 유령은 그다지 무서워하는 편이 아닌데 새벽에 사진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섬뜩해집니다. 서양과 동양의 초자연 현상은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흉가체험 등을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혼자서나 그룹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외국은 이것 또한 개방적인 것인지 관련 투어를 만들고 돈을 받고 관광 코스로 만드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즘 외국에는 유령 투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투어가 생긴다면 저는 공짜로 구경시켜준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소녀 유령이 머물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잊지 못할 공포를 선사하는 셀리 하우스와 소녀들의 유령이 나타나는 유령 등대 오거스틴 등대였습니다. 1938년 태어난 듀폰가의 상속인 존 듀폰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자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으며 집이 알아주는 백만장자인 만큼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무려 800에이커에 달하는 부동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둘이 살게 됩니다. 듀폰의 시간 대부분은 집에 종업원들이나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다지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넓은 부지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새와 야생동물들에 매료됐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는 참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형제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동생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친구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는 195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등록했지만 나중에 자퇴를 합니다. 그 후 남는 시간들을 여러 나라의 지역들을 돌아보며 탐험을 하고 자연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5년 마이애미 대학에서 관심 분야인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새의 알들을 수집했으며 나중엔 자연사 박물관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슬링에 눈을 돌려 새로운 운동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면 참 좋았었겠지만 그는 어릴 적 승마사고로 떨어지며 울타리에 걸리게 됐고 그 결과 고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재벌인 이유도 있었겠으나 그의 열정으로 1976년에는 레슬링팀의 코치 자리도 얻어냈습니다. 1985년 그는 가족 소유지의 훈련센터를 열었고 폭스캐처 팜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USA 레슬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니 당연히 레슬링계에서는 그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듀폰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크를 팀을 훈련시킬 코치로 고용했습니다. 7만 달러의 월급을 주면서 말입니다. 팀을 이끌어달라고 데려와 놓고 듀폰은 그에게 무례하게 대했고 그 당시를 회상한 마크에 따르면 자신과 형은 그의 트로피였다고 합니다. 마크와 문제가 생기자 듀폰은 마크의 형이며 전설적인 선수인 데이비드 슐츠를 대체로 채용했습니다. 마크와 데이비드 슐츠 형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형제들로 1983년에는 데이비드가, 1985년에는 마크가 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분명 데이비드에게도 털어놓았을 테지만
그는 폭스팀의 코치 자리를 승낙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듀포는 폭스팀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갔고 그가 광분하거나 하면 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데이비드가 유일했습니다. 1988년 듀폰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듀폰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스팀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했으며 망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자신의 재산에서 돌아다니거나 숨어서 감시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거위 무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 거위 떼들이 자신에게 어둠의 마법을 쓰고 있다고 믿어졌고 그들이 시간을 되돌린다고 확신이 들자 방아의 쳇바퀴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집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는 집에 침입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적외선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유령을 찾아내려고 했으며 나치가 그를 데리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망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몇 달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부인은 남편 듀폰이 자신에게 러시아 스파이라고 비난하며 벽난로에 넣으려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코카인과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그것의 영향은 고스란히 폭스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듀폰은 두 명의 팀 선수를 쫓아내며 폭스팀은 이제 KKK 조직이며 흑인 선수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미친 행동은 확실히 위협적이었는데 레슬링 선수인 댄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밀기까지 했었습니다. 나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듀폰이 들어와 나에게 총을 들이밀며 농장에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날 정도로 충분히 위협했고 그는 곧 뒤돌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에가 신고를 했고 그가 곧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듀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정심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잘 챙겨주기도 하며 친구로서 잘 지내왔다고 주변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듀폰이 벽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 데이비드는 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망상을 보는 사람에게 망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에겐 그런 사람이 위협적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96년 1월 26일 오후 2시 존 듀퍼는 44구경 매그넘을 들고 보안 컨설턴트에게 슐츠의 집으로 차를 몰도록 했습니다. 듀폰을 발견한 슐츠는 반갑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듀폰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 나한테 문제라도 있어? 라고 말을 하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는 차에서 내려 데이비드를 확인했고 발목에 숨겨둔 총을 꺼내 듀폰을 향해 겨눴습니다. 그러나 듀폰은 두 사람을 그냥 두고 차에 올라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틀 동안 70명의 경찰과 SWAT팀이 듀폰의 집을 포위했고 그를 회유해 집에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오지 않자 그들은 모든 불을 끄는 것으로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지자 듀폰은 결국 집을 나와 자수를 합니다. 듀폰의 변호사는 함께 있던 보안 컨설턴트를 들먹이며 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듀폰이 확실히 살인범으로 판명이 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광기로 인해 무죄라는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과 판사는 그를 감옥에 수감시켰고 2010년 7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크는 폭스캐처 팜스라는 영화에 대해 비평가들이 해석한 부분을 읽은 후 영화를 거부했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이름과 내가 피땀 흘려 만든 평판을 망치는 걸 지켜만 볼 것 같아? 라며 트위터에 분노가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주 이로 그는 폭스캐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영화의 듀폰과 동성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듀폰 그는 분명 이전부터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망상으로든 그의 이기심이든 하지만 경제적인 후원을 잃기 싫었던 사람들 중엔 눈감아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모습은 분명 큰 일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쉬쉬하는 사이에 실제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듀폰도 나쁘지만 그 정도로 위협적인 사람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새삼 느끼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것과 인성을 기르는 것은 정말 어린 시절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든 하고 싶은 대로 컸을 듯한 듀폰이 커서도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크를 휘둘렀을 테고 아니 사람들을 휘둘렀을 테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데이비드라는 복병이 나타나 자신이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휘둘리지도 않고 마크에게 하는 행동도 커버하며 폭스팀의 선수들 역시 전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론 그게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망상을 부정한 것이 불씨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기심에 올바르게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팀 코치를 살해한 백만장자 존 듀폰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사라 파웰은 어쩐지 낯선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깨어난 그녀는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곁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가장 마지막에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자신의 딸의 전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엄마 데보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먼저 출동한 경찰들이 사라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경찰은 집안을 뒤져 사라를 찾아내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딸이 걱정된 데보라가 다가가 위로하려 하자 사라는 거부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니 불편했던 것이었죠. 경찰이 집안을 둘러보며 수색을 해보니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그랬기에 엄마 데보라 역시 관여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은 비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젖은 발자국이라던가 흙 그리고 지문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색의 끝에 도난품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고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사라를 인터뷰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글씨를 쓰는 것도 양치를 하는 것도 이런 기초적인 것들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라를 보고 외상성 기억상실증이 의심됐습니다. 가족은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고 딸이 가족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니.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나날들이 이어져 가다 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사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쓰기도 하고 신발끈도 메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보라와 사라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어. 사라는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사건이 있던 당일날에 대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30분이었어요. 저는 저희 직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소리가 들려와 2층으로 달려간 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통화 중이었어요. 사라는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데드볼트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데드볼트는 이중 잠금 장치로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잡힌 사라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라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각각 쓰고 있던 것을 벗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성은 스타킹을, 좀 작은 남자는 프레디 크루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시선을 눈치챈 한 명이 그녀의 의식을 잃게 합니다. 다시 깨어난 그녀에게 작은 남성이 다가와 달래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키 큰 남성이 화가 났고 두 남성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 큰 남성이 사라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사라의 의식을 잃게 하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의 사건 당일날의 기억은 이러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아홉 번의 발작을 더 일으키고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라의 이야기에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억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류가 있는 기억이라 믿었습니다. 사라는 최면까지 이용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증언은 동일했습니다. 경찰이 믿지 않을 법도 했던 게 집을 수색할 당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 발자국, 없어진 금품이라던가. 지금은 사라의 기억이 다 돌아와 일상생활이 사건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에겐 정말 무언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째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정말 1993년 11월 16일 아침 8시 30분 무언가 일어났었을까요? 여전히 의문의 기억상실증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사라 파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와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TV를 보는데 하와이가 나오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있자니 저 여유로운 곳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식의 흐름에 이끌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사라지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령선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는 사라조라는 배를 몰고 나갔던 다섯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9년 2월 11일 친구 다섯 명이 함께 배를 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고 하는 배는 17피트에 85마력 엔진의 배로 전문적인 항해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그냥 보통 작은 배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상시처럼 가볍게 친구들과 배 타고 한 바퀴 돌까? 우리가 차 타고 드라이브 하듯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다섯 명은 마오이섬에서 출발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거의 없이 잔잔했기에 참 항해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유로운 시간도 잠시, 두 시간 만에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행동에 익숙해지다 보면 안전에 덜 신경 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냥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 방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방심했을 때 찾아온다고 하죠. 이 다섯 명의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그날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았고 항해하면서 주시해야 할 여러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었으니 큰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일기예보를 봤더라면 그날의 기상 변화를 예측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았겠죠.
안타깝습니다. 앞서 마레트 펜은 오랜 시간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배였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작은 배가 태풍을 감당하기란 힘들었습니다. 고요하던 바다는 성이라도 난 듯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겁주었습니다. 40피트의 파도가 쳤을 정도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은 항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라조호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수색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해변가를 기웃거리며 혹시 모를 무언가를 찾으랬지만 그것 또한 너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양 경비대들은 처음에 배나 보트를 끌고 수색을 했다면 확대되어 헬기까지 투입됩니다. 5일 동안 그런 수색이 이어졌지만 사라조호의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서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려 했는지, 무얼 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더더욱 수사는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고립되었을 때보내는 특수하게 훈련시킨 비둘기도 날려보냈지만 역시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었을 쯤 사라조호는 난파되고 가라앉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가 종결됐다고 어디 가족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접히겠습니까? 애타는 가족들은 돈을 마련해 5명을 찾기 위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섬에 배가 자초됐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주의 시간을 그렇게 수색했지만 그들도 역시나 사라조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결국 종료되었고 사라조호 실종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마샬 제도에 있는 타운기완초 혹은 보카크완초라고 불리우는 무인도는 하와이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2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1988년 9월 10일 생물학자인 존 노튼이 보카크완초에서 보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조사하다 하와이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추가 조사로 10년 전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찾았던 사라조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찾아낸 이 배는 사람들의 의혹을 더 키워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비라던가 일지라던가 하는 작은 단서들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조금 더 방대하게 조사했고 배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진 위치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임시로 만든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의 일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것들 위에 3인치짜리 빈 종이가 올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대해 조사하던 노트는 나중에 그것을 호일로 추정해냈지만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알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추정 결과 조사팀은 더 이상 묘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례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합니다. 발견했던 유골의 일부분을 연구소로 보내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스캇 무어맨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4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배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섬에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섬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캇의 무덤은 누가 만들어준 것일까요? 그의 무덤을 가지고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장례 문화가 동양에서 온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승길 편히 가라고 노잣돈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로 내세를 위해 관 위에 뿌리는 것은 중국의 문화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스콧이 가장 먼저 몸에 이상이 왔을 수도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우정을 가릴 만한 일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이 섬의 생물학자 노튼이 오기 전인 4년 전에 왔던 다른 조사팀은 이 배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복카쿠완 초성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1985년 조사에서는 이 섬에서 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배가 1985년에는 섬에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명은 첫 번째 조사 후에 보카크 섬으로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게 맞다면 1985년까지 살아서 표류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배도 없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뗏목을 만들어 다시 바다로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하와이의 미스터리, 사라 조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1978년 2월 24일,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다섯 명의 젊은 남성들이 캘리포니아의 치코로 향했습니다. 다섯 명은 캘리포니아 메리지빌에서 넘어온 이들로 30살 잭 매드루거, 30살의 윌리엄 스털링, 29살의 테드 웨이허, 32살의 게리 마티어스, 24살의 잭 휴트였습니다. 이들 모두 다음 날에 세크라멘토에서 열릴 농구 대회를 참가한다는 기대에 차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디즈니랜드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설레고 긴장됐을 것입니다. 이들은 치코에서 열린 경기의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메드루고의 쿠페에 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가며 치코의 시내 편의점에 들러 집으로 가는 동안 먹을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대략 오후 10시, 과자와 마실 것들을 구입한 그들은 계산을 마치고 차를 출발시킨 뒤 그대로 실종됩니다. 테드의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스털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털링의 어머니는 이미 휴트의 이야기를 나눈 후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전화해 자식들의 실종에 대해 신고합니다. 며칠 후 그들이 타고 있던 메드루고의 쿠페는 112km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됐습니다. 참 이상한 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집은 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은 동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다섯 명의 남성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경찰들은 그들의 실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차에선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는 그들이 먹은 사탕 포장지, 농구 프로그램이 적힌 종이, 우유 상자들이 흩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지역의 주변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고도는 4,400피트, 눈이 많이 온 상태라 주변은 온통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자리한 곳에 얇은 옷만 입은 그들이 산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다섯 남성의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농구 경기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한 듯 보이긴 했습니다만 집에 간다고 오른 차에서 갑자기 내려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언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어둠을 무서워하고 추운 날씨와 밖에서 보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안관은 다섯 명이 운전을 하고 가다 누군가 도로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차를 멈추어 세웠는데 이 신원불명의 사람이 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월 24일 밤 11시 자정에 쿠페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셉 션스는 당시 심장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 도로를 달리다 눈 속에 처박히게 됐고 차를 밀어내며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기다리며 심장마비가 진정되길 고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20피트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멈춰섰고 한 무리의 남성들이 차에서 나와 또 다른 차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 자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에 두 번째 차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말고도 25일 오후 2시경에 빨간색 픽업 트럭을 타고 있는 5명의 남성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쿠페가 버려진 곳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브라운스빌의 한 상점 밖에서 그들을 보았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차가 발견되고서 지역에 눈보라가 쳐 땅 위에 남아있을 증거들을 가리며 수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바에 인접한 버틀 카운티의 수색팀은 말을 타거나 사륜구동 차량에 올라 탐지견을 풀었고 헬리콥터를 이용해 산을 수색했습니다.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몇 주 후 수색이 중단됩니다. 유바 카운티의 보안관은 그들이 숲속에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상 수색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색이 취소되고 있는 중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헬기가 하늘에서 둘러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춥고 시린 계절처럼 수색 역시 춥고 시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며 산에 눈이 녹고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쿠페가 발견되었던 지역에서 19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트레일러에 들어갔을 때 실종된 5명의 행방을 찾아내게 됩니다. 트레일러의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안에서 29살의 테드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발은 동상에 걸린 뒤 궤절을 앓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이 트레일러에는 음식, 옷, 책, 성냥, 연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1년치의 음식이었습니다. 테드는 굶주림과 저체온증에 의해 죽기 전까지 트레일러에서 최대 두 달을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치는 음식이 있는데 굶주림이라뇨. 테드의 친구에 따르면 그는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밝은 친구였지만 상식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필에 100달러를 쓴다던가 부모님 집에 불이 났을 때 천장을 올려보며 침대에 머물러 있다가 화상을 입었고 회사를 쉬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들이 음식을 손대지 않은 것에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궤저 때문에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테드의 시신을 발견한 후 쿠페에서 1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매드루거와 스털링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관들은 한 사람은 저체온증에서 오는 쏟아지는 잠 탓으로 사망했을 것이고 남은 사람은 그런 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스털링은 매주 15달러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70년대에 공군기지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일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그의 돈을 훔치기 위해 늘 술에 만취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이 발견되며 휴트의 아버지가 수색에 합류합니다. 휴트는 트레일러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휴트에 관해서는 아마도 겁을 먹은 휴트가 테드의 시신에서 멀어지고 싶어 트레일러를 벗어났다가 사망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휴트 그는 5명 중에 가장 장애가 심했다고 합니다. 읽거나 쓰는 것, 전화를 거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했고 또 8년을 알고 지낸 테드에게도 많이 의지했습니다.
4명이 발견됐고 다른 한 명을 찾기 위해 산을 다시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리 마티어스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사건을 재검토하고 또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풀리는 것 없이 현재까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잘 타고 가던 차량을 버리고 차에서 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따로따로 흩어졌고 이상하게 사망했습니다. 트레일러에는 5명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고 연료도 있어 충분히 불을 피울 수 있었지만 굶주림과 저체온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견되지 않은 게리가 그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지역 밴드에서 가수로 활동했었고 60년대 후반에는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발던 그는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게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4명처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혹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게리를 분노케 했고 동시에 차가 세워져 게리가 차에서 내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숲으로 들어가 버려 그의 뒤를 쫓기 위해 4명이 따라 나섰다가 다 사망해버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겹쳐 일어난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게리를 따라 들어갔던 4명이 길을 잃고 헤매이다 매드루거가 사망했고 스털링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싫어해 휴트와 테드가 그들을 남겨두고 무작정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차를 향해 걸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헤매이다 우연치 않게 트레일러를 발견했고 운 좋게 들어갔지만 테드의 발은 동상에 걸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스타일이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테고 그대로 두었다가 궤조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이 오르고 고통에 힘들어 누워있는 테드를 휴트가 간호하긴 어려웠고 최소한으로 밖에 널린 눈으로 목숨을 부지했지 싶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를 버티다가 결국 테드가 사망했고 움직이지도 숨쉬지도 않는 테드와 빈 트레일러의 적막이 휴트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결국 트레일러에서 도망쳐 그 근처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 같다 라는 저의 추론입니다. 게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숲 어디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명이 실종되고 3주 후에 데빌인 리지라는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남자는 안녕하십니까? 실종된 5명의 남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그 사람들을 다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자 데비는 남자에게 누굴 다치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정색하며 바보같이 굴지 마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다시 한번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5명 전부 죽었어. 데비는 모두 죽었냐고 다시 질문했고 남자는 그들은 모두 죽었어. 다시 한번 되풀이에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4월에 발견했고 전화의 마지막이 3월인 것을 보면 어쩐지 찜찜합니다.
장난이라면 정말 최악의 장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누군가에 의한 살인일까요? 우연히 겹친 사고일까요? 누군가 그들을 보았다는 목격도 있었고 이상한 전화도 있었지만 그것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니 진짜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바 카운티에서 아주 유명한, 아니 미국에서 유명한 실종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날의 미스터리, 유바 카운티 다섯 남자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미국의 미스터리 중에 가축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근처에 혈액의 흔적 같은 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건은 UFO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스킨워커의 소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킨워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로는 스킨워커라 불리는 괴물은 나바호족의 요술사의 일족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들의 말로는 이날들루시라고 부르며 그것은 네 발로 기어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바호족은 자신들의 문화의 신화 속 존재가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공포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밀을 파헤치러 부족의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들은 꺼려하며 시간을 지체시키고 조연들이 거의 다 죽고 나서야 알려주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각설하고 나바호족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의 영향이 두려워 사람들에게 스킨워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꿈에 나올까 두려운 모습의 스킨워커는 나바오족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괴물로 그들의 문화에서 마녀이며 괴물의 모습 전에는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스킨워커는 상대의 눈을 통해 그의 몸을 통제하고 자신의 몸으로 흡수시켜 얼굴과 피부를 훔치며 어떠한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늑대, 코요테, 여우,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가 스킨워커가 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타의 가장 활발히 스킨워커의 모습이 목격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스킨워커 렌치라고 불리우는 목장입니다. 스킨워커는 평범한 인간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고 한 번에 200마일을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이 스킨워커가 동물로 변하기 전에는 개와 약간 닮았다는 것을 보아 동물 탈을 뒤집어 쓴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론 바로 집에 초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스킨워커는 예의가 있어서인지 초대받지 않은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스킨워커로 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과 가까운 누군가를 살해하면 인간성이 사라지며 두 번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스킨워커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한때의 객기로 스스로가 스킨워커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 스킨워커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인간일 때의 이름을 알 경우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스킨워커 렌치에 출몰하는 스킨워커의 경우 늑대 같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똑바로 걷고 불규칙하게 비뚤어진 걸음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스킨워커 렌치에 찍힌 스킨워커의 모습은 멸종위기의 늑대와 모습이 흡사하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그웬과 테리 셔먼은 목장을 구입하여 가족들과 이사해와 가축들을 키우며 생활하기로 합니다. 이사를 들어온 바로 그날 가족들은 목초지 중 하나에서 거대한 코요테 혹은
늑대로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애완동물을 잡아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아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테리 셔먼은 괴물이 송아지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마구 때리지만 그럼에도 괴물의 입이 풀리지 않자 357매그넘을 들어 그 괴물을 향해 쐈습니다. 두 번째 발사 후 그것은 송아지를 풀어주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가족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테리 셔먼은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떠한 타격도 가하지 못합니다. 멈추지 않고 총을 쏜 결과 찰가상 정도의 흠집을 내자 그것은 차분하게 일어나 목초지를 가로질러 떠났고 테리 셔먼이 그 뒤를 따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있었던 자리엔 고기 썩는 것과 같은 역겨운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이상한 동물을 마주하지 못하다 몇 주 후 그웬이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창문의 위치와 동일할 정도의 크기에 늑대인지 개인지 모를 동물이 함께 달렸다는 것이 그들이 괴물을 본 마지막 목격이 됐습니다. 테리는 괴물 말고도 목장에서 노랗고 빨갛고 푸른 동그란 고를 많이 목격했는데 이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은 푸른색 고라고 합니다. 그것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소름끼치고 무서움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웬과 테리가 목초지에 있을 때 파란 고가 말에게 다가왔다가 자신의 근처로 왔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란색 고는 검사를 마치고 암소로 향해 떠다니다가 얼마 뒤 떠나려고 하자 테리는 서둘러 자신의 사냥개를 풀어 뒤쫓게 합니다. 개들은 그 굴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지만 그 후로 세 마리의 사냥개들은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테리와 그웬의 비극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 역시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대부분이 절단되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위기에 처한 부부는 목장을 팔기로 합니다. 1996년 백만장자 로버트가 투자해 소들과 함께 목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곳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UFO에 초점을 맞추고 가축 훼손과 소소한 이상현상,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초자연 현상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어 폐쇄하게 됩니다. 이곳에 정말 신비한 기운이라도 존재하긴 하는지 그곳에 설치했던 카메라들은 고장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곳은 밝히지 않은 출처의 회사에 팔렸고 그들이 이 지역을 조사할지에 대한 여부 역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테리와 그웬이 목격한 것이 의심이 들만도 하지만 그들 외에도 그 지역에서 UFO를 목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키노커 렌치를 인수한 회사는 초자연 현상이 아닌 또 다른 두려움에 떨었는데 스키너코와 UFO를 목격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침입하고 그곳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에선 지나친 호기심의 끝은 늘 좋지 않으니 남의 재산에 강제로 침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스키너코는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바오족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꺼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존재가 돼버린 마녀의 한 종류라는 괴물 스키노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시간 탐험자에 관한 이야기를 미디어로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유명 권투 선수 시합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마치 사진을 찍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한 사람과 그 시대에 없을 현대적인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 미래에서와 재산을 불리다 체포된 남성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여행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맨 프롬 타우리드라는 제목으로 미스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4년 7월, 더운 여름의 하네다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세관 직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여권을 받아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옷을 말끔하게 입은 백인 중년 남성이 여권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장 때문에 왔다고 말했고 세관 직원은 그의 여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은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다른 외국어들도 사용했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다른 여러 나라를 다니는 듯 다양한 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 평범했고 앞서 확인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디 출신이신가요? 세관 직원이 어디 출신인지 질문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 저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타우리드 출신입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신지가 타우리드라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직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신이 말한 타우리드라는 곳은 없는 곳입니다. 확인 결과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중년 남성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제 여권을 보시면 발행한 나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권은 타우리드 국가가 발행했고 그가 일본에 오기 전 출장을 다녔던 다른 나라에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진짜로 보였습니다. 양쪽 서로 거긴 없는 나라다. 아니다. 여긴 확실히 나의 출신지가 맞고 있는 곳이다. 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항 측에서 그가 간다는 회사를 확인하고 전화하려 했는데 순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회사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뇌리를 스치듯 말입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이 예약을 했다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만 호텔 측 역시 그런 사람이 우리 호텔에 예약을 한 적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은행 수표, 이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공항 직원들의 태도에 중년 남성은 이들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잘못 말하신 건 아닙니까? 직원들은 그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와서는 유럽 국가 안도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타우리드는 존재합니다. 나의 나라는 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는 서로의 주장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자 더 확인해보기 위해 직원들은 중년 남성을 근처의 호텔에 묵게 합니다. 물론 방 앞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미스테리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묵고 있는 호텔 방을 찾아갔던 직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나 밖에 직원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해두었던 중년 남성의 운전 면허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모든 것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 금고에 보관해두었는데 말입니다. 중년 남성을 만난 공항 직원들이 단체로 꿈을 꾼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성에 대해 이런 가설도 내세웠습니다. 중년 남성이 평행한 차원을 지나 하네다 공항에 왔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가 다른 평행 차원에서 왔고 안도라의 위치에 이름만 다른 타오리드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중년 남성도 어지간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있는 나라인데도 자꾸만 없다고 그러니 단체로 짜고 치는구나 싶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공상과학에서나 볼 법하고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론에 실린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니 아마도 더 믿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조금 더 현실적인 추측이 있는데 세간 직원의 사투른 프랑스어가 서로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방에서 사라지고 서류들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시대가 시대다 보니 그가 무기상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을 지나며 살이 붙어져 점점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팔랑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를 접하고 우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언론 기사가 없기에 공상과학 소설에 있을 법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는 주장을 보니 또 그런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진실 여부 확인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가 겪지 않은 일이기에 거짓으로만 치부해버리긴 좀 아까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궁금증을 자아낸 유명한 이야기 The Man from Taurid 하네다 공항의 시간여행자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봄은 오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보니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잡아서 안전하게 숨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상함이 가득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조슈아 매덕스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기타 연주와 작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답니다. 성격 또한 밝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호숫가에 가 자연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을 다스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힐링하는 것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작곡을 하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오는 영감 같은 것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 5월 8일 이날 역시 똑같았습니다. 조슈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노래도 작곡하고 그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동생에게 산책 다녀온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지만 조슈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조슈아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의 공원들을 확인하고 많은 지역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찾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기분은 참담해져 갔습니다. 여동생은 온라인에 글을 남기며 조슈아가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과 작곡을 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에 밴드를 따라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만 조슈아 형의 사망이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했을 거예요. 조슈아에게 형은 영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가족들은 이겨내고 현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조슈아가 형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수색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7년 동안 수색을 이어갔지만 조슈아는 찾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청 머피라는 사람이 오두막 하나를 샀습니다. 2005년까지는 척의 동생이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가 나가고 나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곳은 폐허나 다름 없었습니다. 척은 오두막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 철거를 결정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부들이 오두막을 철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볼 거라 생각지도 못한 것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비좁은 굴뚝 안에 웅크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치과 기록으로 그것이 조슈아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조슈아가 어딘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고 있길 바래왔었습니다. 그런데 굴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고 무언가 사고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법의학자가 그를 검사한 결과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두막은 조슈아의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색할 당시 오두막에 한 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길가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 그곳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 울림은 주변의 나무들에 묻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굴뚝에 갇힌 채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간 겁니다. 조슈아의 이후 과정은 확실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굶어서는 아니지만 탈수 현상이거나 저체온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확인할 단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15년 9월 28일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산책을 나갔던 그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었기에 저체온증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두막 주인 척은 그 결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척 머피는 이 사건에 대한 검시관의 추측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다들 조슈아가 직접 굴뚝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20년 전에 건설한 것으로 동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강철 고리에 매달린 크고 두꺼운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거운 곳이고요. 이것에 대해 검시관은 시간이 지나며 녹슬거나 부식될 수도 있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당시 그 어디에서도 철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철망은 진작에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철거업자는 철거 당시 철망을 수거해 트럭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분명 오두막에 수상한 흔적들이 있었기에 척은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듯 두껍고 무거운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두 번째, 오두막한 벽 쪽에 설치한 나무 테이블 바가 떨어져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앞을 막아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슈아는 티셔츠만 입고 있었고 양말과 신발을 포함한 다른 옷이 오두막한 벽난로 옆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지만 결국 다시 사고사로 판결 내려졌습니다. 처음 수색을 했을 때 경찰은 여러 신고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용의자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였습니다. 레딧에는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나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는 앤디라는 히피와 학교를 다녔어. 그다지 사이좋은 친구는 아니었지. 졸업하고 1년 뒤에 조시가 그와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사라졌어.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은 앤디가 다른 친구들에게 조슈아와 함께 뉴멕시코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 그 앤디라는 인물은 실제로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멕시코는 조슈아와 함께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만 그곳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전적이 화려했습니다. 조슈아의 친구들은 용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며 말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중에도 앤디는 조슈아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찰 측은 조슈아가 굴뚝을 직접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주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굴뚝에 설치된 철망은 무척이나 무거운 것으로 경찰들이 왔을 땐 이미 철거되어 트럭에 실려 있었다. 둘째, 오두막 안에 설치된 벽에 붙어 있는 나무 테이블이 난로 앞으로 이동되어 있었다는 것. 셋째, 조슈아는 히트텍 한 장만 입고 하체가 위로 가게 굴뚝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옷들은 오두막에 고이 벗어 접어두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경찰은 굴뚝으로 내려가 벗어둔 것이라고 했지만 굴뚝 안에서 오두막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왜 오두막에 잘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굴뚝에 들어가는 모험을 했을까요? 산책을 나섰다가 눈에 띄인 오두막에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열쇠가 없으니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 어휴 어쩌다가 아니 왜 그런 일을 해? 안타까운 사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과연 조슈아는 그날 혼자서 그 시간에 오두막에 있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든 호기심에 굴뚝을 타본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세요. 너무나 찜찜함이 가득한 그날의 미스터리, 조슈아 매덕스의 사건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브릿지포트에 살던 제니퍼 스틸은 학교를 다닐 적 참 힘들었습니다. 구순구개열과 척추충만증을 앓고 있어 어리석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20살이 되어 그녀는 열정적인 시인이 됩니다. 1999년 7월 6일, 제니퍼의 남자친구 케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침실 바닥에 사망한 채 누워있는 제니퍼를 발견합니다. 그는 곧바로 911에 연락했죠. 구급요원들과 경찰이 출동해 혈흔을 흘리며 누워있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복부에 자상이 발견되었고 목은 심각한 상태였죠. 대체 얼마나 큰 분노와 원한이 있어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서 발견된 분노의 흔적들로 범인이 제니퍼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 집에는 누군가 강제로 침입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현장 사진을 남겼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선 작은 혈흔 한 방울을 발견했죠. 제니퍼에게서 멀리 떨어져 발견된 이 흔적은 범인의 것일 확률이 컸습니다. 신고자 남자친구는 바로 신문에 응했고 알리바이가 증명되었으며 그의 몸에서 무기를 들고 공격할 때 입을 수 있는 상처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DNA 역시 일치하지 않아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지인들과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던 이들 모두 인터뷰했고 그러다 제니퍼가 던전 앤 드래곤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타지 게임으로 마법사와 전사 등등을 조종하는 게임이었죠. 제니퍼도 그 게임을 즐겨했고 그녀의 지인들도 그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헤더 그리브스와 20대 후반의 존 아이힝거는 그녀와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존은 자신은 당시 뉴저지에 있었고 아이디명이 데니와 데스티나라는 게임에 푹 빠져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존의 말대로 데스티니는 제니퍼를 사랑했고 두 사람이 위스콘신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데스티니를 인터뷰했죠. 데스티니는 제니퍼가 악마에 홀려 악령을 없애기 위해 엑소시즘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제가 계속 꿈을 꿨어요. 제니퍼를 무섭게 해치는 꿈을요. 계속 꿨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듯 들렸죠. 제니퍼의 엄마는 경찰로부터 딸이 이런 마법과 어둠의 세계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제니퍼는 마법 같은 것에 빠져있지 않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였고 언론에선 망설이지 않고 기사로 내보냅니다. 경찰은 데스티니의 DNA를 요청했고 욕실에서 발견한 혈흔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사건은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5년 제니퍼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조지 그리브스는 집으로 돌아와 딸 헤더와 그녀의 여동생 리사 그리고 아직 어린 헤더의 딸 세 사람이 사망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칼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조지는 바로 911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참담함이 묻어있었죠. 현장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출동했던 형사가 여전히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세 사람의 상처가 제니퍼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더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존을 봤다는 목격이 들어왔고 경찰은 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팔에 붕대를 둘둘 감고 있었죠. 아, 이거요. 걔한테 물리고 긁힌 거예요. 라며 너스레를 떨며 말했죠. 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은 오션시티 산책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우리에겐 DNA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그를 기소했죠. 이제 끝났다는 것을 느끼기라도 했을까요? 존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헤더와 전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헤더가 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존은 헤더와 친구 사이였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꽃을 주러 집에 들르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헤더는 그렇게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존은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헤더는 그를 친구로만 보고 있었죠.
그가 문을 두드리자 헤더가 집문을 열었고 존은 숨겨뒀던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에 있던 어린 딸이 목격했죠. 경찰에 잡힐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존은 헤더의 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헤더의 동생인 리사를 마주했고 리사는 화장실로 도망치지만 존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세 사람이 존으로부터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제니퍼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제니퍼는 제가 그녀와 로맨틱한 관계를 원해서 관심을 보였지만 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의 동기는 집착과 질투 등으로 보여졌습니다. 경찰은 존으로부터 DNA를 채취했고 그것은 제니퍼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발견하는데 그 무기를 할로윈 때 착용하려고 했답니다. 2005년 10월 그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했고 제니퍼의 사건으로 종신형이 내려졌으며 헤더와 리사 그리고 헤더의 딸 세 사람을 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 대한 사건을 다뤘네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받아줘야 해 하는 생각과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인가 싶다가도 안 받아주면 분노하는 것을 보니 엄청난 자격지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나 잘난 맛에 사는데 감히 네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클까요? 게다가 이런 사람이 게임까지 하고 있었으니 게임에 대해 나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보여졌을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봐. 다 게임에서 그래. 이런 거 말입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에 이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매도되는 것이 너무 불쾌합니다. 모두 옛날 사건들이지만 여전히 같은 부류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서 무척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훨씬 더 발전한 이 시대에 같은 부류의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는데 좀 더 단호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편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일반인인 척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무려 네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가 버린 존 아이힝거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카린 슬로버는 일리노이 신문에서 광고 영업 담당자로 일을 했으며 모델로도 첫 발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열릴 새로운 미래에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미래를 꿈꾸던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1996년 9월 27일 일리노이 중심부의 I-72 도로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순찰대는 고장난 차량인가 싶어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죠. 일단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석 쪽은 열려 있었고 시동도 잘 걸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카린의 지갑, 반쯤 먹은 캔디바와 패스트푸드 포장지, 그리고 운전석 바닥에 검게 그을린 부분을 빼곤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조회하고 차주가 데이비스 스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스완에게 연락해 차량에 대해 질문을 했죠. 스완에 따르면 자신의 여자친구 카린 슬로버가 본인의 차를 수리 맡겼기에 그날 저녁 자신의 차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카린은 이날 회사에서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인 마이클 슬로버 주니어의 부모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경찰은 그녀의 시댁에 연락해 카린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카린이 저녁에 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경찰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인근 세비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은 검은 비닐봉지였죠. 그 안엔 머리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비닐봉투들을 더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다시피 여러 부위들이 각각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죠. 처음에 실종으로 보고 있었던 사건이 이제는 누군가 그녀에게 해를 끼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검시 결과 분노가 가득 담긴 과잉 해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으로 모아 범인은 카린과 알고 있는 사이로 추측됩니다. 카린이 발견됐을 당시 그녀에게서 나온 증거들로 카린이 키가 큰 풀과 자갈 혹은 바위 바닥이 있는 장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외딴 부동산 소유자를 찾아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주변 인물들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전남편 마이클 슬러버 주니어가 결혼 생활 당시 그녀에게 많은 나쁜 말이나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는 그날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수원의 경우도 의심의 대상이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여전히 슬픔에 잠긴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원은 이전에 법무관 사칭을 하는 등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중구타 문제로 유죄를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죠. 또 어떤 이들에 따르면 그가 사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결혼식 리허설 참석 예정이었지만 45분 지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신문을 봤다가 번뜩 기억이 떠올라 그 45분 사이 자신이 ATM에 들러 돈을 인출했다고 대답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 CCTV에 그가 찍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경찰이 시선을 돌린 곳은 카린의 전시댁이었습니다. 카린과 시어머니 제넷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시엄마 제넷이 마치 손자를 아들처럼 정말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네요. 카린과 마이클 주니어가 이혼할 당시 이혼 합의로 제넷을 아이의 보모로 규정했습니다. 시아버지 마이클과 시어머니 제넷은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카린이 아들을 데리러 오기로 했던 그날 저녁 그녀가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선 그들이 전화를 걸었었다는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또 시아버지 마이클은 자신은 당일 마트에서 손주에게 주기 위한 장난감을 구입했다고 했지만 그 가게에는 그 장난감을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넷은 아예 알리바이가 없었죠. 경찰은 그들로부터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카린이 모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주로 떠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이 시엄마 제넷에게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동기가 된 게 아닌가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또한 조사된 것처럼 시부모는 잘 관리되지 않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관리되지 않아 키가 큰 풀들이 있었지만 사건이 있었던 날 풀을 다듬는 것을 주변 이웃들이 목격했다는 정보가 있었죠. 그 부지에는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카린이 담겨있던 비닐에 넣어진 콘크리트 조각들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발견된 콘크리트 조각들을 비교 분석했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부지는 사건이 있던 날 이후에 개조에 들어가 무언가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엄청난 넓이의 부지를 수색하길 미군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그 넓은 부지에서 카
카린의 청바지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단추와 그녀의 블라우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신이 도왔다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그들의 아들이자 카린의 전남편 마이클 주니어가 사건에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건 당일날 무려 12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조카를 돌보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일을 치르고 처리했을 것이라 보았죠. 게다가 이 부부가 키우던 개의 털이 카린이 담겨있던 봉투에 붙은 테이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2년 세 사람은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죠. 제넷은 60년형을, 남편과 아들은 6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003년 6월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으며 그들의 남은 다른 자녀들이 세 사람을 위해 계속 힘내고 있다고 하네요. 손주는 신우이에게 양육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철회되고 최종적으로 카린의 부모님들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꾼 그는 지금은 훌륭히 커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는 결론까지 가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손주를 향한 돌을 넘은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막지 않고 그녀의 계획에 동참한 가족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될 리 없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던 그녀를 되도 않는 욕심 때문에 다시는 꿈꿀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그 가족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사람의 품에서 자랐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그가 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를 향한 과한 애정으로 전 며느리를 해한 시엄마 제넷 슬리브와 시아버지 마이클 그리고 전남편 마이클 주니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라 피스톨레라 라고 별명이 붙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주리주 역사상 가장 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1939년 11월 3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샤론 엘리자베스 홀이 태어났습니다. 1956년 샤론은 교회에서 열린 여름 행사에서 교회 오빠 22살의 대학생 제임스 킨을 만나게 됩니다. 제임스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그가 다음 학기로 돌아가기 전까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샤론에게 제임스는 이 마을에서 떠나게 해줄 동화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그에게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라고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편지를 받은 제임스는 1956년 10월 18일 샤론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그곳에 찍힌 정보에 따르면 샤론이 18살이며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샤론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부부는 제임스의 대학이 있는 유타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그는 잠시 공부를 하는 것을 미뤄둡니다. 아마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에 힘을 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샤론은 집안일과 소소한 부업을 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천사를 기다리던 제임스에게 샤론은 천사가 하늘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잠시. 곧 그들에게 새로운 천사가 찾아왔고 1957년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옆집에 임대받은 집에서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샤론은 좀 사치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월급으론 턱도 없었고 제임스는 돈을 벌기 위해 야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샤론은 열심히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피우고 말이죠.
부부에게 두 번째 천사가 왔을 때도 샤론은 고등학교 동창인 골디지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샤론의 씀씀이와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너 이런 식이면 우리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는 샤론에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좋아, 그럼 $1,000 주면 이혼해 줄게 라는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님은 종교가 종교다 보니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다독였습니다. 1960년 3월 19일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샤론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5시 30분쯤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방에서 도구에 큰 소리가 울려 거실에 있던 샤론은 서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다나가 도구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미동도 없는 제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구에서 지문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실수를 하는데 도나와 샤론의 손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제임스가 종종 다나에게 도구를 가지고 놀도록 했었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도구의 소유주는 제임스의 것이었지만 경찰은 그것을 샤론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다시 얻어내려는 무수한 노력에도 말이죠. 샤론은 남자친구에게 부탁해 도구를 샀는데 이 남자친구가 샤론의 본명으로 이름을 등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샤론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임스의 사건이 종결되고 샤론은 보험금 2만 9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페트리자 존스는 미주리주에 살던 여성으로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이던 월터와 결혼을 했습니다. 월터 존스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복무를 끝마친 부부는 두 자녀들과 정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960년 페트리샤는 국세청에서 사무직을, 남편은 자동차 딜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남편 월터는 마음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샤론을 만나게 됩니다. 4월 18일 샤론은 제임스의 보험금으로 차를 사기 위해 매장에 들렀다가 월터를 만나게 됐고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 월터랑 결혼하고 싶다. 그녀는 그와 결혼을 원했지만 월터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월터는 샤론과 함께 있을 때는 무척이나 다정하고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자신의 결혼 생활을 깰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터, 우리 여행 가요. 5월, 여름 여행을 가자는 샤론의 부탁을 그는 거절을 했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오빠와 함께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월터에게 임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샤론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요. 우리 헤어져. 하지만 월터는 페트리샤가 아닌 샤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샤론은 부들부들 떨며 5월 26일 페트리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월터 존스가 샤론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립니다. 아마 본인이 아닌 척하며 전화했던 듯합니다. 샤론은 페트리샤와 만나 이 일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월터 존스는 집에서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아내를 찾던 도중 아내와 카풀을 하는 동료로부터 단서를 얻게 됩니다. 페트리샤가 어떤 신혼미상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또 그녀를 인디펜던스의 한 모퉁이에 내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월터는 샤론에게 연락해 혹시 자신의 아내를 보았다거나 대화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샤론은 이실직고
자신이 그녀를 만났으며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패트리샤를 월트의 집 근처에 내려주었으며 그녀가 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녹색 포드에 타고 있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요일 샤론을 만나 아내를 찾는 것에 협조해달라고 무섭게 말했고 샤론은 고등학교 동창인 볼디즈에게 연락해 패트리샤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볼디즈가 수색하기로 한 곳은 샤론과 볼디즈가 종종 데이트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패트리샤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샤론과 볼디즈 월터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5월 28일 세 사람 다 신문을 받았고 제임스와 월터는 샤론과 데이트를 하던 사이였던 것을 인정하며 서면 진술도 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도 동의했지만 샤론은 서면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테스트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경찰에게 한 통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샤론에게 도구를 구해줬던 친구의 연락이었습니다. 경찰은 샤론의 집에서 도구 상자를 찾았지만 안에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묻자 샤론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출산으로 재판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됩니다. 샤론은 두 가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패트리샤의 건이었고 하나는 전남편 제임스 킨의 재판이었습니다. 배심원 중 14명이 샤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동기와 방법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도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1시간 30분의 심의 끝에 허점투성이라는 이유로 샤론은 무죄가 됩니다. 전남편 제임스 킨의 재판은 4번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치루어진 것은 3번이었는데 4번째 재판 전 보석으로 풀려난 그녀가 그녀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프란시스 사무엘 푸글리스와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석 조건에 국가를 떠날 수는 있으나 허가 없이는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부부 행세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했고 새로운 도구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도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9월 18일 샤론은 프란시스 사무엘 없이 호텔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 미국 시민인 올도네즈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사진을 보여준다기에 따라 나섰는데 따라가고 보니 그는 딴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도구를 사용했고 그 소리에 호텔 직원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가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샤론은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라고 했지만 멕시코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길에 나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려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올도네즈를 발견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방을 수색했고 도구 중에 패트리샤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을 찾았으나 이미 그녀의 재판이 무죄로 끝나 다시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18일 샤론에게 유죄가 내려졌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되게 됩니다.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3년의 추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1969년 12월 7일 수감 중이던 곳에서 인원 체크를 진행했는데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 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체크 시간이 되어서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샤론은 그렇게 수감된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간에는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었다 라는 이야기와 특수경찰관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다른 좀 믿기지 않는 소문으로는 올도네즈의 가족이 그녀를 탈출시킨 뒤 영원히 행방을 감추어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죠. 멕시코에서는 더 이상 수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 사건은 미주리주에서 지금까지 가장 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채입니다. 그녀의 소식은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어떻게 무슨 수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해결로 감옥 안에서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샤론 엘리자베스 홀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1979년 9월 23일 몬태나주 콜롬비아 폴스에서 태어난 제니퍼 올슨 서보. 그녀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길 희망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제니퍼에겐 라이프 세플베다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두 사람은 몬태나에서 텍사스로 이사해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헤어지게 됩니다. 제니퍼는 이별에 슬펐지만 씩씩하게 생활하며 취직까지에 활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던 그녀가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집니다. 2002년 9월 18일 제니퍼는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자상과 목을 꽉 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 그녀에게서 원치 않는 관계가 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만 참 이상하게도 모든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했고 많은 증거들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제니퍼의 고양이가 대부분의 증거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경찰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한 흔적이 있는데 옷을 모두 입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를 한 뒤 다시 옷을 입으라 지시하고 그녀가 무언가 범인을 화나게 만들어 해를 입은 것일까요? 영 그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죠. 집안의 조사에서 다른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강제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니퍼가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두 사람의 DNA가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랄프와 그 지역 기상캐스터인 브라이언 트래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 보였고 일어난 일에 대해 붕괴했으며 수사 내내 경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제니퍼와 친구였는데 제니퍼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니었답니다. 브라이언은 사건 당일날 밤에 제니퍼와 함께 외출을 했고 그때 누군가가 두 사람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브라이언이 차로 그녀를 바래다주며 문화까지 데려다 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제니퍼가 거절을 했고 내린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은 누군가가 따라왔다는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그녀로부터 일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별다르게 그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언과 헤어지고 그녀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용의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은 그녀의 사건과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와 사건 당일날 함께 있었기에 배제시키지 않고 용의자로 남겨둡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전 남자친구인 라이프를 조사합니다. 그는 약간 나쁜 남자 타입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텍사스로 이사하기 몇 주 전에 만난 사이로 한눈에 반했는지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랄프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사실 그가 몬태나에 약혼자와 아이를 두고 제니퍼와 함께 이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니퍼는 거짓말한 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기에 두 사람은 이별을 하지만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수사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제니퍼의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랄프가 관계를 할 때 목을 꽉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니퍼 발견 당시 목에 흔적이 있었죠. 이건 그저 우연일까요? 게다가 그의 행동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아무리 헤어졌어도 이런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가 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일체 물어보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조금 협조적인 듯 보이다 시간이 갈수록 경찰이 찾아오고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 그는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도 없었으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두 번을 거절했답니다. 심증은하지만 그와 연결시킬 무언가가 없었기에 그를 범인이라고 체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가 가장 의심스러웠기에 경찰은 그를 추적하고 조사하며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것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두 명이고 두 사람 다 집에서 DNA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협조도 잘했고 일어난 일에 대해 화도 내고 좋은 사람 같았지만 그렇다고 동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니퍼는 아니었으니까요. 고작 그걸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은 넓고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며 그도 더 이상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약도 없이 계속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협조하기란 힘든 일이긴 하죠. 라이프 같은 경우 정황 증거상 굉장히 그가 범인 같아 보이지만 그는 제니퍼에게 일이 발생하기 3주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순 없죠.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착해 보이고 경찰에 잘 협조해 보이던 브라이언이 사실은 뛰어난 연기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나쁜 남자의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던 랄프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4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는 아니었던지 지금까지 추가되고 있는 정보는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제니퍼 올슨 서버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제가 실종 사건에 대해 여러 사건을 다루었는데 2019년 12월 FBI 실종자 통계에 따르면 87,500명의 실종자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18살 미만이 35%, 44%가 21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손으로 다루어져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잊혀지지 않고 관심이 이어져 사건을 해결하거나 실마리라도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06년 8월 27일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911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트렌트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멜린다가 확인하기 위해 방에 갔을 땐 그가 없었어요. 상담원은 멜린다와 전화 통화를 부탁했고 그녀에게 트렌튼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고 또 신발을 벗었을 거예요. 셔츠는 입지 않았고 반바지를 입었어요. 저랑 친구들은 2시간 동안 영화를 봤어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 트렌튼을 확인했고요. 멜린다의 아들 트렌튼 더킷이 자신이 잠들어 있던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전화였습니다. 주 동안 경찰은 아파트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인터뷰했고 모든 질문에 답을 했으며 그들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주 법에 따라
개인정보 문제로 9.11에 신고를 했던 남성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멜린다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오후 7시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2시간 뒤에 그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왔을 때 트렌트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침실 창문에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기에 경찰은 창문을 통해 누군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트렌튼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 대중에게 발표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부모들을 의심하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린다와 트렌튼의 아버지 조슈아는 고등학교 때 데이트를 시작해 2005년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들은 서로가 트렌튼에게 좋지 못한 엄마네, 아빠네라며 양육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조슈아는 트렌튼의 실종에 관련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슈아의 아버지이자 트렌튼의 할아버지가 좋지 못한 일로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그 이론을 증명할 증거는 찾지 못합니다. 트렌튼의 실종 일주일 후 경찰은 멜린다가 트렌튼이 사라졌다고 말했을 당시 정말로 트렌튼이 사라진 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에 보육시설에서 멜린다가 트렌튼을 데리러 왔을 때 그를 본 것이 마지막이며 사건 몇 시간 전에 혼자 있는 멜린다를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들과 여러 질문을 받았고 멜린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또 음성 스트레스를 분석해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멜린다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트렌튼의 초음파 사진과 장난감 일부가 발견됩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는 정황과 증거들입니다. 물론 쓰지 않는 것들이라면 버릴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멜린다는 사건 당일날 트렌튼과 함께 숲에 있는 도구 연습장에 함께 갔다가 길을 잃어 8시간 동안 헤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제보자들을 찾았고 목격자들은 멜린다가 길을 잃었을 당시 리스버그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제보했습니다. 9월 8일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21살의 멜린다 더킷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긴 장문의 편지를 자동차 대시보드에 놓은 뒤 집으로 들어가 벽장 안에서 스스로 생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편지는 대중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초점은 트렌튼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가 내 품 안에서 안전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당신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글은 깔끔하게 쓰여 있었고 서명은 없었으며 2페이지가량의 편지였습니다.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언론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여러 소문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녀는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압박으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역시 발생한 일과 언론 그리고 경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편지가 멜린다의 마지막 기록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지만 트렌튼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밤 시간대 전국에 방영되는 한 토크쇼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멜린다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부했으며 경찰에 신고하기 몇 시간 전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마 당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아주 많은 시청률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멜린다의 부모님은 방송사와 진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정까지 가기 전에 트렌튼의 수색자금 20만 달러를 신탁기금을 설립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보기에도 그녀의 행적이 영 수상하긴 합니다. 트렌튼의 사건 한 달이 됐을 때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멜린다가 트렌튼의 사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입니다. 멜린다는 어릴 적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양되어 왔는데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굉장히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튼이 한국에 보내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습니다만 미국을 떠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경찰은 몇 가지 이론을 탈락시켰고 다른 사람에 의해 사라졌다는 그런 이론은 믿지 않으며 여전히 그가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나 트렌튼을 닮은 사람을 목격하셨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멜린다 더킷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서 마리라고 불렸던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는 엘라베마주 애니스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951년 고등학교에서 프랭크 힐리라는 남성과 결혼해 1년 뒤에 첫째를 낳게 됩니다. 마리는 좀 명예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높은 곳을 우러러보고 그곳에 가기 위해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좀 잘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옷맷못에도 갖춰야겠죠. 돈 쓰는 것을 좋아했고 옷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1960년에 마리는 딸 캐롤을 낳았는데 캐롤이 그다지 마리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는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캐롤은 어느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얼 해도 기쁘게 해줄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제가 어울렸던 사람들 모두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왜 남편도 아니고 자신을 안 닮았는데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거지? 싶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외모나 성격이 닮기를 원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2의 분신 같은 느낌이랄까요? 1970년대로 넘어오며 프랭크의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일까요? 병원에 찾아갔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5년 5월, 프랭크는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세균 감염을 의심했고 치료를 이어갔지만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간염을 진단받은 그는 병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이승을 등지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만 달러가 넘는 보험금을 받은 마리는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일까요? 마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3년 뒤에 캐롤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캐롤은 메스꺼움 등을 겪기 시작했고 응급실까지 갈 만큼 상태가 나빴습니다. 마리는 성심성의껏 캐롤을 챙겼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검진을 위해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싶어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했습니다. 캐롤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검사를 받는 동안 마리로부터 두 번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주입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캐롤이 엄마, 아무도 이것에 대해 알지를 못해요. 라고 말하자 걱정하지 마. 이거 엄마 간호사 친구가 준 거거든. 건강해지라고. 라고 마리가 설명했습니다. 캐롤을 한 달 동안 지켜본 의사는 그녀를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으로 진단 내렸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캐롤은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동시에 마리는 부도수표를 사용한 것이 들통나 체포가 됐습니다. 부도수표는 캐롤의 보험에 쓰였기에 보험이 소멸됩니다. 캐롤을 검사하던 의사들은 그녀의 증상을 보고 중금속에 관련됐다고 판단, 그쪽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롤의 몸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농도의 양이 검출된 것을 확인합니다.
무려 일반인의 100배였다고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도 의심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캐롤의 아버지 프랭크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 샘플에서 캐롤과 같은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1979년 10월 9일, 마리는 캐롤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 이미 수표 관련 문제로 감옥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마리의 지갑에서 또 다른 가루를 발견하고 테스트한 결과 준금속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있던 모든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나 경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코난이나 김전일이 생각납니다. 추리를 천재적으로 해냅니다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979년 11월 9일, 마리는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녀는 변호인에 의해 스티븐스라는 이름으로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11월 9일에서 18일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모텔방에는 누군가의 강제적인 개입이 있다 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실종신고가 접수되며 도망친 사람 목록에도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경찰은 이 메모를 마리의 필적과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자작극이라는 거죠. 11월 19일, 마리의 이모 집에 누군가 들어와 승용차 한 대와 여성 의류를 가져갔습니다. 집 안에는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는데 경찰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는 메모였습니다. 1980년 1월 11일, 마리는 남편 프랭크의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FBI가 대대적으로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3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플로리다로 넘어가 존 호만이라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당시 로비라는 이름으로 바꿔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함께 살다가 1981년 5월 결혼을 하였고 뉴햄프셔로 이사를 합니다. 마리는 존과 함께 살며 종종 쌍둥이 자매 테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행동은 미리 밑밥을 깔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82년 늦은 여름, 존, 나 가족 모임에 다녀올게요. 그렇게 마리는 뉴햄프셔를 떠나 테리라는 이름을 쓰며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며 마리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존. 존, 저는 로비의 쌍둥이 형제 테리라고 해요. 정말 슬프게도 로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의학의 발전을 위해 기증을 했거든요. 그럼 라고 말하며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11월 12일 아니면 13일에 머리색을 바꾸고 살을 뺀 마리가 존 호만의 집에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비의 쌍둥이 자매 테리라고 해요.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테리가 나타나기 전 이 지역 사람들은 로비의 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외국 신문 보면 부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비의 기사가 실렸으나 어디에서도 그녀와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없자 의심이 됐고 경찰 역시 아마도 그 테리라는 여성이 로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테리가 나타나자 경찰은 그녀를 심문하는데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신이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라고 고백하고 맙니다. 마리는 그렇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남편 프랭크의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캐롤의 혐의로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3년, 형을 살기 시작하며 굉장히 얌전하게 모범적으로 지냈습니다. 그 덕분에 말하자면 휴가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87년 2월, 그녀는 남편 존 호만을 만나기 위해 3일의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남편 존이 몇 시간을 비우게 됐는데 이때 마리는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를 찾았습니다. 마리가 사라지고 나흘째 된 날 경찰은 이상한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지역을 가 수색을 하는데 마리가 누군가의 집 앞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래 전말은 마리가 사라진 동안 비가 자주 내렸는데 그때마다 그 비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떨어지다 보니 그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저체온증 치료를 받았지만 심부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현명하지 못한 탈옥, 잘못된 탈옥 등등 탈옥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리우게 됩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저는 솔직히 안타깝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며 굉장히 별난 사건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손이 많이 갔던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참 흥미로웠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푹 쉬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된 오드리 마리 프레이저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